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동두천 소식을 전하는 8월 셋째 주 동두천시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동두천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시인 동두천의 꿈전이 지난 17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역 작가 10명이 참여해 9개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오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이달 27일까지 시청 1층 로비와 복도에 전시하고 이후 공공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두천의 꿈을 주제로 만들어진 이번 작품들은 다양한 장르와 형식으로 제작됐습니다. 4m가 넘는 대형 한국화인 이태근 작가의 소요 재색도는 현대사의 역경을 견뎌온 동두천 시민들의 기상을 표현했습니다. 또 걸산마을 주민들의 인터뷰로 만든 금속 설치 작품인 사람들은 공공미술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 학생들과 공동으로 작업한 커뮤니티 작품인 자유와 평화를 품다를 비롯해 동두천 시민만이 느끼는 섬세한 감수성을 포착해낸 조소 작품 괜찮아 등 평면, 설치, 영상 형태로 9개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동두천 시장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와 예술이 시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동력인지 느꼈다며 이번 2021년도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첫 단추를 처음 낀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단추를 낄수 있게끔 저희가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지역 작가들이 함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첫 시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문화에서 발전을 위해서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역을 해석했다라는 데좀 의미를 두고 싶고요. 동두천시는 청소년 정책 제안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8일 2021년 동두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까지 동두천시 청소년 정책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신청받아 대표 제안서 3개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제안서는 청소년 문화생활 증진의 필요성, 동두천시에 거주 및 방문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시설 개선,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스윙으로 인한 부상 속출 등 3건입니다. 시 관계자는 일반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며 앞으로 청소년 참여 제도를 더 활성화해 정책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건강과일을 드립니다.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고 경기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에게 제철 과일을 지원하는데요. 과일 소비를 촉진하고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정보육 어린이 1인당 45,800원의 건강과일을 지원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셋째 주 동두천시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